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짜라란. 오늘은 제가 보석 젤리라고 그러죠. 코하쿠타 아시죠, 다들? 네.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분홍색이랑 민트색 코하쿠토랑 그리고 구슬 아이스크림. 동글동글 보석 같은 예쁜 구슬 아이스크림을 같이 준비했어요. 오늘 뭔가 달콤한 디저트 파티를 하는 느낌이 나겠네요. 그럼 바로 먹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짱 달콤한 딸기 맛이 나네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번엔 민트색 코하쿠토 먹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이게 캔디 소다 맛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민트 맛? 약간 바카 맛이랑 치약 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약간 사이다 맛도 나고 소다 맛도 나요. 세계 과자 전문점에서 산 건데 되게 맛있네요. 진짜 맛없는 맛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달콤하고 계속 먹고 싶은 맛있는 맛이에요. 진짜. 이번엔 구슬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대박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커피 맛이 나는데요. 진한 믹스 커피랑 라떼 맛이 나요. 딥핀다드 허니 핑키 블루 구슬 아이스크림이래요. 레인보우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어볼게요.
소리가 좀 다르죠. 전 상큼해요. 이건 뭔가 쿠앤크랑 커피 같은 맛이고, 이거는 상큼한 맛, 과일 맛 같은 거. 이건 좀 더 깊은 맛. 되게 달고 산뜻하고 상큼한 맛이어서 되게 거부감이 안 들어요. 식감도 너무 맛있고 재밌고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산 구슬 아이스크림인데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10점 만점에 9점. 진짜 좋아요. 식감도 맛도 짱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아쿠토 조금 두 개만 더 먹고 끝내도록 할게요.
끝.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편의점 구슬 아이스크림이랑 세계 과자 전문점 코아쿠토를 먹어봤는데요. 오늘 진짜 디저트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9.5점이었어요. 시원하고 상큼하고 산뜻하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맛있는 디저트 드시는 하루 되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